출입금지, 보행금지, 사용금지, 물건 이동금지, 물체 이동금지. 근데 이거 보면 또 중장비 보이고 싶다. 이게 마음에 훅훅 가. 불, 인화성 물질 경고. 불, 뭐야? 인화성 보고 산화성도 뭐야? 산화. 아니? 부식, 손이 있고 이런 거. 방화성 물질은? 아, 이거 큰일 났다. 불 잘 방화성은 뭐지? 불 잘 붙는 물질 아니야? 아, 그건 인화성 아니에요? 방화성. 이나 방화 비슷한 거 아닌가요? 방화성. 나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. 야, 이거 이러니까 헷갈리네. 헷갈리고 어려워. 방화가 불이 잘 붙는 거.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대충 공부 대충 다 떨어져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큰일이다, 큰일이야. 야, 조금 봤는데 어렵던데요? 야, 너한테 문제 한 번. 내가 3장까지밖에 못 봤거든? 네. 유압이 제일 어렵더라고. 아, 떨어졌구나. 진짜. 유압. 그 유압이 뭐냐? 유압은 유압이 기름의 뭐? 압력이냐? 압력을 가해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. 이거 꼭 나온다. 사행경 사이클 기관의 윤활 방식. 네. 윤활 방식이란 뜻이 뭔지 알아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무조건 외웠어. 비산식, 압송식, 비산압송식. 비산식은 뭐야? 비산식은 뭐야? 아유, 어렵다.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외국어예요. 아. 한자나 영어. 그러니까. 내 평생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다고. 이걸 어떻게 하냐고. 비산식이 뭐고 비산압송식이라는 말을 너 들어본 적 있냐? 아니요. 그건 들어도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. 오일 펌프가 없으면 비산식은 커넥팅 노드 대담부에 부착한 주걱. 그러니까 주걱이 오일 디퍼래. 오일팬 내에 오일을 크랭크 축이 야 이제 조사 빼고는 하나도 모르겠다. 원심력으로 퍼 올려 뿌려준다. 네?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. 압력의 단위. PSI. ATM. 싸이요. PSI what? 일단 PSI 싸이.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. ATM기, ATM기. ATM. 계산기. 근데 저렇게 하면 연관 잊혀지고 잘 외워지던데. PA 옛날에 에이트 공대 머리 PA. 아, PA, PA. PA는 PA인가? 바, 우리 다이빙할 때. 아, 연상 안 이뻐. 그쵸, 그쵸. 바, 그것도 압력의 단위잖아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ATM기. 저기 우리 저기 이 기자 회원들은 공부 좀 하고 계신가?